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 집이 꽃밭이 되었어요. 지금 이제 조금 급조로 지금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카네이션을 사오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카네이션은 주로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화분으로 많이 사왔거든요. 카네이션 화분을 키우다 보니까 그리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오래 꽃을 두고 볼수 있는 그런 꽃들로 좀 이왕 가지고 올 거면은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어버이날 기념으로 요 제라늄 있잖아요. 요거는 제라늄이 아니고 페라거늄이라고 해요. 카랑코에의 겹꽃이 칼란디바이듯이 요거 제라늄의 겹꽃이 이게 겹꽃을 피는 거 있죠. 이렇게 요게 페라거늄이라고 그래요. 꽃이 참 예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의 꽃을 우리 딸아이가 제라늄 요거를 세 개를 사왔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한 포트당 7,000원인데 세 포트를 사왔고요. 장미예요. 요거는 장미. 아, 리틀 장미. 네, 미니 장미예요. 요게 이제 이렇게 노란 꽃도 있고요. 노란색 꽃도 있고 빨간 장미가 있고요. 가운데는 분홍색도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 분홍색. 네, 분홍색 장미도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어버이날이라고 또 이렇게 두 가지 꽃을 사왔어요. 제가 참 꽃을 참 많이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다육이 키우느라고 꽃을 많이 못 데려왔거든요. 꽃에 좀 신경 쓰고 화초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다육이에 신경 쓰다 보니까 화초들이 아무래도 화초나 다육이 모두 정성을 들여야 하는 것 같아요. 정성을 들여가면서 아주 예쁘게 꽃을 만발하면서 키워볼 예정이에요. 요 장미꽃의 빨간색 꽃말은 열정적인 사랑이라고 해요. 그리고 노랑색은 우정과 영원한 사랑. 노랑색 꽃, 요거는 우정과 영원한 사랑을 말하고요. 그리고 흰색. 흰색은 여기 없지만, 흰색은 순결, 청순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제라늄, 페라고늄의 꽃말은 뭔지 한번 찾아볼게요. 이 제라늄의 꽃말이, 마침 어버이날인데, 그대를 사랑합니다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네요. 네, 우리 딸이 그대를 사랑합니다라는 꽃말, 요 제라늄, 요걸 저한테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선물을 해줬네요. 네, 저는 이렇게 어떤 무엇보다도 돈보다도 금보다도 더 귀한 꽃의 선물이 완전 감동의 선물입니다. 네, 꽃을 보면서 항상 행복할 것 같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요거 제라늄이 세 포트이고 장미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색이 같이 심어져 있어 갖고 이거 이제 분갈이는 좀 나중에 해주고요. 요거 제라늄은 원래 이게 분갈이를 조금 더 일찍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세 포트에 이렇게 따로따로 심어져 있어 갖고 제라늄을 분갈이 하는 모습을 나중에 보여드리면서 키우는 법까지 좀 알려드릴게요. 네, 제라늄은 잘 키우면 사계절 꽃을 볼수 있다고 해요. 아, 또 초보자도 아주 키우기 쉬운 제라늄이라고 하니까 분갈이 하면서 키우는 법부터 분갈이법 나중에 분갈이 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저 밑에 좀 보이시죠? 제가 오늘은 좀 약간 자랑질 아닌 자랑질을 자꾸 하게 됐어요. 어버이날은 뭐 누구나 어떤 분이든 꽃도 많이 선물을 받으실 테고, 아주 귀한 선물들, 마음의 선물, 음식의 선물, 많은 선물들을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요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요. 박찬호 크림이에요. 박찬호 크림이고요. 파워 플럭스? 네, 요거는 이제 박찬호 스포츠 할때 그 골절이 아프거나 근육이 아플 때 붙이는 테이프예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저도 이렇게 붙였는데 이렇게 분갈이하고 할때 이거 붙이면은 안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에 편집을 하고 또 댓글 같은 거 많이 쓰면서 이게 손목도 약간 여기 손가락 있잖아요. 여기 댓글 많이 쓰면서 이게 또툭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목 디스크도 약간 왔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이렇게 박찬호 크림이라는 그런 회사에서 협찬 문의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제가 좀 목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이렇게
여기도 아픈데 이런 이제 협찬 제의가 들어와서 받았는데 마침 이렇게 어버이날 찬호 크림하고 이게 왔어요. 그래서 마침 어버이날 좋은 선물이 됐답니다. 뭐 이거는 협찬해준 이유는 뭐 조금 홍보 좀 해달라는 뜻이겠죠? 네, 여러분 뭐안 사셔도 되고 사셔도 되고 하지만 이런 좋은 것이 있다는 이거를 끼고 분갈이 해보고 하니까 많이 통증이 가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갑자기 제가 오늘 자랑질 아닌 자랑질을 또 하게 됐답니다. 여러분, 오늘 뭐다 같이 좋은 선물 받으셨을 테고요. 저는 이렇게 꽃선물이 가장 저희 집이 꽃밭이 된게 너무너무 기뻐요. 감동의 선물이고요. 지금도 꽃밭이지만 더 많은 꽃밭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기쁨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즐거움 가득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